그 다음에 얘네들도 이제 다운해서 원, 투, 원, 투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얘는 요번에 원이 아니고 먼저 N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이 이제 반복적으로 똑같은 동기가 나오는데 원, N, 원, N.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두 마디 두 마디가 이제 다시는 네 마디로 이렇게 길어졌어요. 걔네들을 이렇게 점점 길어지고 그리고 점점 레지스터도 높은 영향으로 점점 가고 그리고 더블 옥타브로 되고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고조되는 거를 잘 노래를 해주시는데 64마디에서 한번 그게 더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이네 마디에서 끝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선율로 봤을 때는. 그래서 64마디부터 생각을 하면 이렇게 끝난 다음에 리드미컬리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지 되는 거는 선율과 리듬, 그러니까 정확한 그원 비트에 무슨 음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헷갈리지 말고 왼손과 오른손을 확인을 하면서 노래를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그 전, 이전 프레이즈의 마지막 음일 수도 있지만 그 다음 프레이즈의 첫 음일 수도 있으니까 얘가 아무리 마지막 비트라고 그래도 one and two and 이렇게 방향을 가는 거 반드시 마지막과 첫 음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시작을 해주세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그러니까 얘는 이 72마디는 그냥 이렇게 해서 다운에서부터 원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느 순간에는 얘네가 2가 맞는, 그러니까 왼손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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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이 비트랑 2가 맞는 그런 리듬 형태가 돌아오니까. 이렇게 리듬이 헷갈리고 선율적으로는 오프빗인데 왼손이 치고 있는 얘네들은 정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헷갈리지 않게 같이 천천히 연습을 해주시면서 노래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네 마디 단위였었던 연주를 이렇게 계속 계속 멈칫멈칫 하면서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제가 약간의 시간을 더쓴 부분들이 화성적으로는 텐션을 더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을 한 번씩 여러분들도 시간을 소요를 하면서 화성을 좀더 즐겨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그냥 AI가 그냥 뭐 로봇 박자대로 따따따따따 더군다나 여기 스타카토기 때문에 이런 소리 안 나고 노래처럼 들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 섹션. C 섹션은 이렇게 왼손인 하고 먼저 멜로디 라인을 쳐주면 그 다음에 이러고서는 오른손이 그걸 받고 그 다음에 점점 서로 손이 엇갈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왼손에서 다시 또 받고 오른손 왼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제 선율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 그러니까 123마디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레가토 표시가 쫙돼 있고 그 다음에 스타카토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로 레가토 표시가 그 다음에 투 N에 나오는 그 D 플랫 요 옥타브에서부터 포르테가 되는데요. 걔네는 스타카토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굉장히 헷갈리죠. 그런데 선율로 생각해서 노래를 하더라도 리듬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수평적으로 노래를 레가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업빗이지만 이렇게 쳐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세 개씩 묶으면은 그 다음에 얘를 그건 어디에 속해야 돼요? 이렇게 미플랫이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마디에서 괜히 얘 하나 남아서 어쩔 줄 몰라 하지 말고 그냥 비트를 이렇게로 생각을 하시면서 멜로디만 세 개로 덩어리를 묶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 좀더 안정적으로 들릴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스타카토가 있는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스타카토는 굉장히 폴테고 그리고 짧게 쳐야지 되니까 그냥 이렇게 손에다가 힘을 주고서는 틀을 만들어서 꽉꽉꽉꽉 찍어내는 듯이 그렇게 연주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연습을 해보냐면은 이렇게 도약들이 있는 음들을 그음 간격들을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짧지만 얌 하고서 그 다음에 울림이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들으면서 그거와 관계 있는 얘를 치고 그다음에 얘도 또 울림이 관계가 있는 이 소리들을 쳐줘야지 맹꽁이 같은 그런 폴테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간 다음에 얘 이제 다시 업비처럼 얘도 다시 어떻게 됐어요? 업비으로 시작한 멜로디 라인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 오른손의 연타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원, 투, 원, 투 정박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오른손과 왼손이 헷갈리지 않게 원, 투, 원, 투. 오른손이 계속 이렇게 연타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얘네가 물론 폴테 피아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들리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정하게 비트를 원투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도 그냥 목탁 두드리는 것 같이 똑딱똑딱똑딱똑딱 눈에 흔들림 하나 없이 똑딱똑딱 이런 소리가 아니라 얘네들도 다 음악이기 때문에 비트는 가지고 가지만 선율을 가지고 있는 왼손을 도와주는 그런 타이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왼손에 선율에 반응을 하면 이 리듬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얘네들이 3도의 멜로디 라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걔네가 그 멜로디 라인들이 레가토로 맞췄을 때 조성이 바뀌잖아요. 얘가 아마 얘가 메이저로 바뀌었죠. 요 메이저로 바뀐 조의 성질을 표현을 하려면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이제 여기서도 약간 이제 이 부분을 모면하고 싶기 때문에 빨리 그냥 정박으로 원, 투, 원, 투, 원에는 이 음이야, 투에는 저 음이야 하면서 그냥 막 지나갈 게 아니라 화성들의 그런 성격을 표현해주기 위한 타이밍을 반드시 써가면서 여러분들이 연주를 하셔야지
이 곡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리듬은 이런데 선율은 이렇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고서는 멘붕 끝? 하고 이제 곡이 끝나지 않으려면 굉장히 여러분들 이거 신경을 쓰셔서 타이밍을 프리하게 화성에 맞춘 타이밍을 사용해 주셔야지, 표현해 주셔야지 이게 곡이 좀 자연스럽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얘는 아다지오 콘 에스프레시오네 이 부분에서는 뭘로 나와요? 에이플랫으로 나오다가 이제 원조로 돌아온 템포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정확한, 리드미컬리 정확하고 단호한 그런 프레스토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사실 두 마리 두 마리 단위로 나와 있긴 해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질문, answer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길게 생각하면 해서 이렇게 하고 그냥 하고 쫙 뻗어나가서 그 리듬을 흔들리지 않게 단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숨에 그냥 여의 땅 하고서는 이거 그냥 빠른 악장이야. 야라란 끝! 이렇게 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적용시켜가면서 연습해보세요. 그럼 확실히 도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좋은 곡으로 또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